영어로 생각하며 이해하는 Image of Words.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Move라는 기본 단어에서 어떻게 단어들이 파생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Move를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뜻은 움직이다가 기본이죠. 옮기다라는 뜻도 있고요. 뭐다 비슷한 뜻이니까 그렇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명사형으로서 MEAT가 붙어서 Movement가 되기도 합니다. 아침 사전에 이런 뭔가 옮기는 그림이 나와 있네요. 사진이 나와 있네요. 픽사베이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옮기는 것으로 move를 표현을 했습니다. 동작이기 때문에 정지 상황에서는 표현이 좀 어렵죠. 동영상에서 이제 가능하겠고, 이렇게 기차가 움직이는 경우도 있죠. 요 체스는 요런 말들을 옮긴다는 의미로 해서 나온 것 같아요. 스펠링이 살짝 바뀌면 move에서 movie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가 됩니다. 영화는 어떻죠? 화면이 끊임없이 움직이죠. 그래서 영화가 movie가 된 거예요. move에서 movie가 된 거죠. 네, 픽사베이 이미지에서 movie가 있고 요 필름들이 쭉 돌아가면서 움직이면서 영화가 상영이 되는 것이죠. 영화관은 movie theater라고도 하고요. The movies라고도 합니다. 여기 보면 theater라는 단어가 보이죠? 원래는 이제 theater는 극장이란 뜻이에요. 공연장, 극장이라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영화 필름을 상영하다 보니까 영화관이라고 이제 또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movie theater라고 합니다. 일반 theater라고 하면 연극 같은 공연하는 데를 그렇게 말을 해요. 디너 티어라 하면 먹으면서 이제 할수 있는 곳이고요. 스펠링이 미국에서는 ER로 쓰고요. 영국에서는 OUT이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라틴어에서 옛날에 라틴어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RE로 스펠링을 썼대요.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서 영국 영어에서는 RE로 쓰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영어에서는 ER로 바꾼 것이죠. 자, 그리고 모델이 있죠. 모델은 원래 move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연결 지었습니다. 예, 픽사베이 사진인데요. 패션쇼에 가보면 이런 식으로 모델들이 걸어 다니잖아요. 그래서 move에서 model 됐다고 외우시면 편합니다. 원래 의미는 그 모형이라는 뜻이에요. 네이버 사전에 보면 모형이라고 나와 있죠. 모형은 원래 움직이는 게 아닌데 패션쇼라는 게 생기면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move하고 연관지어 봤습니다. 그리고 모터가 있죠. 모터가 이제 move하게 만드는 기계죠. 모터카라고 하면 이제 자동차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그렇습니다. 엔진하고 모터가 있죠. 엔진은 이제 기름을 떼가지고 불이 나는 힘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고 모터는 이제 전기로 돌리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생겼죠, 보통. 뭐 모양은 아주 다양하고 이 안에 이제 자석 들어 있고 해가지고 돌아가게 돼 있죠, 전기 힘으로. 전기로 하든 뭘로 하든 어쨌든 움직이기 때문에 엔진을 쓰는 것들도 모터를 붙여서 모터사이클 하게 되면 오토바이가 됩니다. 우리말에서 오토바이 하는데 영어에서 모터사이클이라고 그래요. 발음 들어볼까요? Motorcycle, 예. motorcycle, 미국식에서는 T가 약화가 돼서 모터사이클 이러죠. 영국식 들어볼까요? motorcycle, motorcycle. 예. 모터사이클 하면서 T 소리가 확실하게 들립니다. 자, 이번에는 machine이라는 단어입니다. 기계라는 말이죠. 왜 머신이 기계가 됐을까요?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신이 기계가 됐습니다. move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mechanical 발음 들어보시죠. Mechanical, mechanical mechanical. 하면 기계로 작동되는 이죠. machine, mechanical 발음이 많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machine gun
있죠. Machine gun. 하면 기관총. Machine gun. 자동으로 이제 움직여서 나간다 이거예요. Machine을 픽사베이에서 찾아봤는데요. 뭐 다양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뭐 부품 같은 거의 머신 형태도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이제 머신으로 이제 뽑아놨네요. 이런 것들 뭐 구체적인 이름이 있는데 어쨌든 전부 다 기계고 뭔가 움직임이 있어요. 무브에서 나왔죠. 그리고 이번엔 모티브입니다. 모티브는 원래 원동력이 되는 움직이게 하는 이란 뜻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 움직이게 하는 이유가 뭐냐, 동기가 뭐냐, 그래서 명사로서 동기 이유라는 뜻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move에서 계속 파생이 됐어요. move에서 motive. motive power 하면 뭐 원동력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motive force라고도 쓰고요. locomotive 하면 발음 들어볼까요? locomotive. 네. 미국식이라 확실히 T가 약화가 되죠. 여기서는 기관차가 돼요. 요 이제 기관차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관차가 됩니다. 여기 보면 스팀 로코모티브에서 증기기관차라고 하죠. 예, 증기기관차는 요즘은 안 쓰지만 뭐 영어 보면 많이 나오죠. 스팀이 이제 증기니까 스팀 로코모티브. 자, 모티브에서 또 변화해서 모션이 되면 운동 움직임이라는 명사가 되죠. 무브에서 바뀐 거예요. 스펠링이 보통 ti-on이 붙으면 명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슬로우 모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천천히 움직이는 거. 모션의 앞에 프로가 붙으면 프로모션이 증급, 승급이 됩니다. 승진. 이 발음 들어보세요. promotion.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이제 그 앞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승진이 된다는 거죠. 군대에서도 보면 그 리더들이 앞에 서잖아요. 일반적으로 지금은 이제 장군들이 다 뒤에 가 있죠. 쫄병들 앞에 서고 옛날 전쟁에서는 장군들이 나서서 먼저 장군부터 싸우고 이제 전쟁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앞에서 움직인다 해서 이제 승진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반대말은 demotion이에요. demotion. 격천, 강등, 격하라는 말인데 이 D는 down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밑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강등, 좌천이 됩니다. 그리고 emotion이 있어요. 발음 들어보세요. emotion. 이거는 감정인데 E는 EX거든요. EX는 밖이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뭔가가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걸 느낄 때 그것이 몸짓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emotion이 감정이라는 뜻이 된 거예요. 이번엔 commotion이라는 단어인데요. commotion. 이게 갑자기 소란소동이 돼요.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com은 together 의미예요. 함께. 아까 감정이 emotion이라고 했죠. 함께 감정을 다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란소동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civil commotion 이라고도 쓰네요. 이번에는 mobile 또는 mobile 그러죠. mobile. 예. 이렇게 뭐 발음이 두 가지 경우가 있고요. 이거 역시 move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동하는 이동식의 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미술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모빌이라고 움직이는 조각상이죠. 예, 그래서 이런 의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폰이라고 있죠. Mobile phone이라고 그러네요. Mobile phone. 예. Mobile phone. 이거는 휴대폰이에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전화기라는 거죠. 옛날엔 다 집에 두고 썼잖아요. 집이나 사무실에. 그것을 이제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mobile phone 또는 mobile phone 그러죠. 근데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바뀌었죠. 거의.
그리고 모바일 홈 하면 모빌 홈 하면 모빌 홈. 이런 트레일러 같은 이동 주택을 말을 해요. 자동차 이제 뒤에 달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아예 버스를 이제 개조해서 그거 자체가 이제 집이 되기도 하죠. 미국에서는 땅이 넓잖아요. 그래서 아예 버스, 이렇게 버스 형태로 이제 타고 다니면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뭐 크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는 다 집으로 꾸며놓고 보면 여기 모바일 홈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오토, 자동이라는 말이 붙어서 스스로 움직인다 해서 자동차를 오토모빌이라고도 하죠. 발음 들어보세요. 오토모빌. 예. 오토모빌. 영국식은 오토모빌. 오토모빌. 예, T 사운드가 많이 강하죠. 이렇게 해서 move에서 파생된 여러 단어를 살펴봤습니다. movie, model, motor, motorcycle, machine, motif, locomotive, mobile, mobile phone, mobile home, automobile, movement, motion, promotion, demotion, emotion, commotion 등 여러 개가 있죠. 이 외에도 더 있는데 너무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면 이제 더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10개에서 뭐 20개 사이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단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